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1995년에 지방자치제가 처음 실시가 됐는데, 그때 정무부시장으로 여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행정을 직접 맡아본 게 그때가 처음입니다. 야당으로서는 행정을 맡아본 경험이 없었는데, 행정을 맡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야당이 행정을 맡아서 그 상당히 어느 정도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집권이 가능하다. 처음 행정을 맡겨봤는데 행정을 엉망으로 하더라. 그러면은 영원히 우리 야당이 집권하기가 어렵겠다. 그런 마음으로 행정에 있어서 그 합리성을 높이는 쪽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회별에 와보니까, 우리가 큰 당이구나 하는 걸 새삼 느낍니다. 여러 군데를 다 다녀봤는데, 서울시에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그 서울시 행정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을 새삼 많이 느낍니다. 서울시가 이제 저희가, 오늘이 이제 예산정책협의회 마지막 날입니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저희가 잘 들어보고, 정부하고 서울시 그리고 당이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을 잘 논의를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는 지금 일자리 만들기에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일자리 만드는 데 있어서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아주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점에서 굉장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이 관광 산업이 최근에 굉장히 발전을 해서, 연간 3천만 명이 일본을 찾고 있고, 내후년 올림픽 때에는 4천만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통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쉽게 올수 있고, 또 쉽게 구매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많이 갖췄습니다. 우리는 면세점을 큰 대형 면세점에서만 물건을 사게 하는데, 일본은 보니까 웬만한 마트에서도 다 부가세를 면세를 해주는, 즉석에서 8% 면세해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걸 보고서 상당한 규제개혁과 혁신을 이루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많이 느꼈는데,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이런 관광산업들을 많이 성장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올수 있는 그런, 서울은 사람들이 참 오고 싶어 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치안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기 때문에 이런 서울시의 장점을 잘 활용해서 그런 관광을 육성하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또 고마운 말씀은, 우리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인데, 아마 그 당시 박원순 시장이 계시지 않았으면은 촛불혁명이 어디로 갔을까? 그 많은 쓰레기를 다 서울시에서 처리해 주시고, 또 곳곳에 화장실을 다 해서 광화문에 나오는 분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을 다 해소시켜 주신 그런 그 서울시 행정의 노력에 대해서 진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주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선도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생활임금 정책이라든가, 비정규직을 정규화시킨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정부의 정책을 선도하는 그런 기능을 많이 해줬는데, 앞으로도 공공임대 아파트를 좀더 많이 확충을 해서 젊은 신혼부부라든가 젊은이들이 주택 문제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고 할수 있도록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시길 기대를 합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를 풀고, 시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시내에서 근무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택정책을 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더 신속하게 또 많이 확대해서 주택 공급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